아. 네. 장훈이도 한 번. 아, 샤. 네, 됐습니다. 샤. 해놔야지. 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즌 2 4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걸신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신이라 불러다오가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편집과 진행을 맡은 언제나 그렇듯이 박근홍이고요. 제 오른쪽에는 오늘 갑자기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계속 부르시는 우리 걸신 강 선생님하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언제 네. 불렀다 그래? 계속 모르셨나요? 자, 환청을 좀 드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핸드폰을 막 찾아보시는 우리 자집사 자방고등원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방고등원입니다. 저 먼저 축하할 일이 하나. 오, 선생님이 네. 그 운전면허를 드디어. 아, 빰빠라밤. 아주 그.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운전을 하면 네. 그 직접 차를 몰고 그 걸신어 집을 방문할 수도 있다. 아하. 뭘 걸신어 집을 방문했지. 댓글 이상하게 올린 사람 집을 찾아갈 수 있다 이제. 기동성이 확보됐다. 걸신이 추천하는 맛집 맛없더라 그런 그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저는 그 먼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오늘이 저희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2월 1일입니다. 아. 2016년이 밝았다고 우리가 막 떠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한 달이 12분의 1이 지나갔어요. 2월에는 뭐 입춘도 있지만 졸업식이 또 2월에 있습니다. 아, 네. 사실 또 지금 이제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뭐 이런 친구들은 다 지금 계약했잖아요. 그렇지. 아, 참. 그런 하여튼 2월이니까 그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새해 세웠던 계획이 얼마만큼 달성되고 있는지 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아, 하는 거 하나와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국제적인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 네. 바로 그 지카 바이러스. 아, 소두증. 아, 저는 이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요게 그 하여튼 지금 뭐 남미 쪽에서 창궐을 했다가 네네. 지금 뭐 어제 오늘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드디어 이게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인도네시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발리 쪽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물론 지금 뭐 수마트라 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그 네. 지카 바이러스 일반인들은 지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모기에 물렸을 때 뭐 별다른 증상이 없대요. 아. 뭐 열이 좀 난다거나. 예, 모기한테 물려 생기는 거였군요. 네, 뭐 네. 아니면 뭐 눈이 좀 충혈되거나 네.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네. 근데 이게 이제 임산부한테 물렸을 때 문제인데.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카 바이러스 갖고 있는 모기가 없는데 왜 문제냐? 네. 이게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네. 내년에 또 브라질에는 또 지금 올림픽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뭐 내년에 브라질에 무슨 세미나를 간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정상인이 지카 바이러스에 물렸어. 네. 어? 목이네? 그러고 긁어 그냥. 간지럽네? 그러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 네. 그리고 우리나라 왔어. 아하.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피를? 많이 있는 빨간 집 모기. 아, 네. 이게 지카 바이러스에 물렸던 사람을 딱 피를 빨아먹었어. 아. 근데 요 모기가 딴 사람한테 가서. 2차 감염이네. 그러면 그게 바로 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하. 그래서 WHO에서도 지금 긴급히 지금 대책을 네.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그 가임기에 있는 부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도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저출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 하여튼 이바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그렇죠. 작업을 열심히 지금 밤낮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여당 대표가 미친 소리를 또 했죠. 그렇지. 네. 굉장히 이것이 하여튼 귀추가 주목된다. 네. 메르스 때 하여튼 우왕좌왕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지켜봐야 된다. 라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게 원래 이집트 순모기. 이집트 순모기. 예. 아 이게 근데 소두증이 제 지인은 머리 작아진 병이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런 소리를 또 하고 그랬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사진을 예. 봤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눈 아래까지는 이게 네, 정상 크기인데 요 아~ 위에서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작으면 상관없어요. 아 그러게요. 눈 위부터 작아지기 때문에. 아 심각한 병이네요. 굉장히 아, 위험. 괜히 또 예. 웃음거리로 삼아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반성하는 가운데 예. 또. 제 이 이집트 순목인데 왜 안데스에 있는 거야, 대체? 아. 근데 이 같은 모기 종류가 아니면 그동안에는 네. 전염이 안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변형이 돼서 다른 모기에도 살 수 있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요. 아까 잠깐 뉴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나가는 부근에
는 이제 스마트폰 전파를 차단하는 해서 재밍이라고 재밍해서 전화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요. 아, 그럼 내가 전화가 갑자기 잘 안 되면 대통령 근처에 있는 거지. 그분이 계시다. 아 그분이 계시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라고 또 침소봉대할 건 없지만. 네네. 예. 자 그런 와중에 여기 또 우리 또 좀 좋은 데 또 갔다 오신 좋은 데를 갔다 오셨으나 후쿠오카 특파원. 가진 고생을 하고 오신 조장훈 선생님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네. 2주 만에 3주 만인가요?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어디 후쿠오카 얘기 좀 듣죠. 아 예 제가 후쿠오카를 그 지난주 25일이죠. 네. 그 1월 25일 날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런 그 뭐랄까요 이렇게 걱정 없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렌트카를 빌리려고 토요타 렌트카 앞에 갔는데 한국어로 유후인 기타 규슈 뭐 등등의 지역으로 가는 고속버스의 고속도로가 다 폐쇄됐다 그런 말이 원래 유후인 그 온천가자로 가셨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네. 국도로 갈 경우에 평균적으로 그냥 보통 가면 4시간 좀 안 되게 걸리는데 어제 차를 빌리신 분이 연락이 왔는데 유후인까지 8시간 걸렸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또 돈 좀 들여서 료칸 구경 좀 해보겠다고 가이세끼 음식 한번 먹어보겠다고 료칸 예약을 했었는데 료칸 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취소 수수료가 당일날이나 그 전날 하면 60% 80% 100% 이런 뭐 그래서 아예 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천재지변이니까 네. 100% 다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네. 그걸 일본어로 했단 말이야? 아니죠. 저 제페니칸이라는 그 일본 관광 사이트에 한국인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네. 아~ 그래서 한국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1교포 류 씨와 통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잘 처리를 해주셔서 근데 이제 일정이 유후인 가서 보내는 일정이었는데 붕 떴네. 2박 3일 중에 1박 2일의 일정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모든 일정을 다 새롭게 잡고 호텔도 새로 잡고 하느라고 첫날 새벽 3시에 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덕분에 사실 네. 방송에서 얘기할 건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후쿠오카의 맛집들을 찾아서 온데 돌아다니다 와서 그래서 제가 이따가 후쿠오카 네. 여행 보고를 잠깐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후쿠오카는 뭐 동네 맛집밖에 없나 봐요, 진짜. 파도 계속 나오네 진짜. 그러게요. 신기해 죽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신이라 불러다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지마켓 4번 타자 비에넌 선수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이 선수 이미 빅그린 투쓰리 샴푸와 이 빅그린 바디 케어 시리즈로 홈런 두 개를 때렸는데요. 아 이번에 뭘 들고 나왔는지 기대되네요. 아 이번에 들고 나온 것은 주방 세제입니다. 맘메이드 주방 세제. 비에넌 이 선수 정말 한결같은 선수네요. 아 이번에도 알러지 성분과 인공향을 배제한 이 자연유래 성분 제품으로 자극은 덜하면서 이 강력한 세정력을 보여주는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아 갑니다! 홈런! 두말하면 입 아픈 빅그린의 기술력으로 만든 주방세제 맘메이드 피부에 닿는 모든 것 이제 빅그린에 맡겨주세요. 일단 저희 뭐 게시판부터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글 좀 남겨달라고 또 했더니 또 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또 응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글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질문 걸신에게 물어봐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초읍 이장님께서 경남 양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 소울시티 목포편을 듣다가 풍년집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집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걸신께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목포에 이 풍년 불고기 집이라고 있네요. 이 집이 과연 그 과거의 이 풍년 집인지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오신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진품 명품에서 감별할 때 나온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깔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 찾아야겠네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그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별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이 집이 막 이 집이 막 이 집이 갑니다. 3억 원의 가치가 나왔습니다. 네. 야, 자. 이 집이 그 목포 향통 제주도 가는 길 시월드 고속페리 목포 여객 터미널 부근에 있는 풍년 불고기집. 이 집이 풍년집이 맞답니다. 그러니까 초우비장님께서는 혹시 가시게 된다면 이 집 가시면 됩니다. 아, 아직 안 가시고 먼저 네, 검증을 받고 가시겠다. 네. 아, 뭐 댓글로도 이미 맞는 것 같다라고 글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빅베어님이 또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예. 아, 우리 자봉운동님께서 한번 또. 예. 아이디 빅베어. 큰 고민이라는 얘기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걸신하고 계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로그인을 했어요. 아, 로그인. 며칠 전 가족 모임이 있어 가락시장에서 화로회를 떠왔습니다. 요즘에는 어플로도 가게의 정보도 보고 가격도 나와 있어서 저는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가장 평이 좋은 곳에서 예약을 했어요. 물론 동생의 추천이 가장 컸지만요. 그런데 맛을 봤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게도 화로회에서 흑향이 올라오더군요. 오. 흑향이라는 게 과연 화로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어허. 회 종류는 잘은 모르겠는데 특히나 흰살 생선에서 더더욱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런 회는 정상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흑향이 올라오는 회가 있기는 한 건가요? 걸신의 목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 그쵸. 이거 중요한 거 빼먹으시면 안 되죠. 제일 밑에 있네요. 아, 그럼 걸신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밑에 아이 걸신 유 라고 하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네. 얘기했네요. 이게 화로회에서 흙냄새가 났다. 났죠. 나는 게 몇 개 있죠. 특히 흰살 생선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농어 농어가 민물과 바닷물 사이에서 살기 네. 때문에 농어가 어느 철에 먹으면 흙향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 대전의 네. 김 선생님이 똑같은 답변을 딱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꼭 이거는 이제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왜 그 경기도 이런 쪽에 역돔 키우잖아요. 아, 네, 역돔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역돔은 네. 한때 한 30년쯤 전에 굉장히 싼 횟감으로 전국적으로 유포가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 역돔을 뭐 역돔이라고 하지 않고 텔라피시 뭐 틸라피아 흑명이죠. 예. 그 그냥 뭐 잡어회 속에 섞여서 혹은 뭐 또 각기 다른 이름으로 뷔페집에 깔려 있는 네 그런 특히 뷔페도 있는 데도 많죠. 예, 역돔도 그런 흑향이 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화로회를 떠오셨는데 혹시 역돔을 섞어서 넣었다면 역돔에서는 흑향이 좀 나죠. 이거는 그거는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그 의문이 드는 게 이분이 그 어플을 통해서 주문하셔서 그 받아 오셨다는데 네. 회 이름을 모르고 이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 이름은 잘 모르겠다. 아, 그냥 모듬회를 시키신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그냥 메뉴에 모듬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시장에서 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횟집에서 먹을 때 언제나 이렇게 그 맨 첫 번째 있는 그 메뉴가 모듬회죠. 아, 그렇죠. 네, 모듬회는 저는 결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단단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면 큰일 나는 이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사람이 많지 않다면 근데 사람 이게 참 모듬회라고 하는 게 결국 어쩌면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되치게 하는 거거든요. 상술로 커버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돈을 주고 왠지 다양한 회의 맛을 보는 것 혹은 다양한 회가 상에 올라오는 것이 훨씬 푸짐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농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농어는 굉장히 그 한 마리 단위가 좀 크죠. 네, 커요. 그러면 거기에 한 모듬회에는 그 한 마리 한 5분의 1 정도만 있었다고 치면
나머지 5분의 4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제 활어해라고 한다면 살아 움직이는 그 생선 한 마리에 5분의 1만의 살을 취할 수는 없죠. 무슨 지퍼백으로 닫아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5분의 4는 일단 선어가 되고, 그렇지. 또 그 선어 중에서도 선어를 좀 제대로 숙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모둠의 집이나 뭐 일반 생선 가게에서는 그럼 점점 그냥 선어라는 말보다는 그냥 선도가 지극히 떨어지는 묵은 회가 횟감으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를 드실 때는 자세히 보시면요, 이 단일 어족의 회가 모둠회보다 같은 양이면 꼭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한 마리를 먹어야 된다. 네, 주로 이제 그 선수들은 반 마리짜리를 일부러 시장에서 사기도 합니다. 가령 자연산 광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오래 살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또 이제 크게 크면 한 마리를 온전히 못 팔 때는 반 마리만 팔아 했을 때는 본전이라도 끊지고 싶은 마음에 주인이 반 마리를 팝니다. 그럼 그 나머지 반은 굉장히 싸게 팔아넘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선수들은 이 남은 반을 보고 아 이거는 오히려 제 돈 주고 먹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괜찮은 상태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남은 반 마리를 굉장히 싼 가격으로 결제 살 수 있지만 그것을 판별할 수 없다든가 혹은 또 그 아주 상술이 뛰어난 상인한테 잘못 걸린 어리버리 같은 경우는 그냥 홀라당 뒤집어쓰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단위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꼭 그것을 바로 옆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석하게도 그렇죠. 애석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회라고 하는 거는 바로 눈앞에서 살아 특히 활어해라고 한다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잡아서 피를 빼고 다음에 껍질을 비늘을 벗기고 껍질 포를 뜬 뒤 두 장 혹은 그 세 장 뜨기를 하고 썰어서 그 담겨서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빈틈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를 그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이렇게 찍어서 지금 그 우리 질문 주신 분도 더 황당한 경우도 많아요. 그냥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파는 분을 믿고 그냥 주문을 한 거잖아요. 먹어 드린지도 모른 채. 또 어플로 주문을 해가지고. 또 어플로. 근데 정말 자기 눈으로 보고 회를 샀어요. 보통 이제 그 시장에 가면 그 회를 이제 이렇게 상차려 주는 곳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 내가 분명히 내가 그 마리당으로 산 회가 그 시장 식당의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다. 대부분 이렇게 딱 생선을 찍으면 아유 좋은 거 잘 찍으셨는데 제가 잘해드릴게 올라가 기다리셔 이러잖아요. 그럼 잘해주세요 이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물론 그렇지 않은 상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그런 상인들도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은요 회를 드실 때는 꼭 내 눈으로 보고 사서 먹어야 되겠다. 있는 사람들이 자기 께 넘어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횟집에 가서 먹는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먹는 것. 아버지가 횟집을 한다든가. 두 번째는요. 워낙 꼭 막 오래간만에 시장 구경도 좀 하고 싶어. 또 그게 하면 또 재밌지 않습니까? 또 쇼핑하는 재미도 있고요. 거기서 사요. 근데 사실 거기서 사가지고 그 이제 고기를 선택해 선을 선택을 한 뒤에
식당에 절대로 가면 안 돼. 생각하는 순간 식당 안에 주방을 쫄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칼들이 많아요. 그 칼이 다른 칼에 비해서 10배 잘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시미 칼이라고 하죠. 다른 이 사시미 칼이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른 용도로 많이 쓰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선을 골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수산시장에 그걸 파는 사람들은 물론 본인이 그것을 포를 뜰 줄만 알면 참으로 좋겠으나 그런 또 도구나 이런 것을 집에 없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눈 앞에 내 눈이 보는 바로 그 앞에서 그걸 떠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용기 있게 해야 돼요. 아 해야 돼. 아 그걸 다 공짜로 떠주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수산시장에서 이걸 파는 사람들은 전부 이 그 생선 포를 뜨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래서 그 눈을 똑똑히 보고 거기서 다 열려 다 텅 다 그 뭐죠? 예, 다 이렇게 밀실이 없기 때문에 해를 바로 거죠. 오픈 키친이기 때문에 바로 한 1.5m 정도의 그래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좀 약간 비위 맞춰 가면서 와 정말 잘 뜨시네요. 너무 잘 뜨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두껍게 썰어 주시면 안 돼요? 뭐 라든가 뭐 이런 이제 왜냐면 나는 너를 감시하고 있다. 이거 기분 나쁘거든요. 비위 맞춰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라든가 이렇게 이분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게 해줌으로써. 네.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 그걸 그대로 들고 집으로 가는가 아니면 아니면 다른 약간의 공간을 옮겨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사실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지금 같은 추운 겨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사실은 오히려 그 장소를 옮기는 도중에 그 적절한 숙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이제 신경을 쓰면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통 수산시장에 가면 회만 파는 게 아니고 많은 그 해산물들도 팔거든요. 해조류도 팝니다. 개불이 그러면 이제 예 그러면. 다시마도 팔죠. 아, 해조류들. 그러면 그 다시마 싸서. 물론 이제 이 건 다시마를 팔지만 그 조금만 이제 물에 불려 놓으면 급세 되죠. 그러면 그 회를 그 산 곳에서 이거 좀 이 다시마를 불려서 이 썩은 회를 다시마에 싸. 다시마에 담아 주세요. 그래서 다시마로 한 겹을 깔고 놓고 다시 위에 한 겹을 깔고 또 썬 회를 놓고 그렇게 해서 도시락 안에 집어넣어서 감칠맛 오게 되면요 그 다시마의 감칠맛들이 이제 이 움직이는 기간 동안에 이 회들에게 배어들어서 집에서 먹으면 좀 약간 솜씨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좀 깨끗한 접시나 좀 멋진 접시에 적절하게 디스플레이를 해서 놓고 드신다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훌륭한 헤드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원거리 주문 그다음에 어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해체돼서 나오는 수순 이런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신용 주문을 피해라. 근데 지금 네. 이게 글을 제가 이제 게시판에서 글에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네. 특히나 흰살생선에서 더더욱 많이 올라왔다라는 구절이 있네요. 근데 아마 농어였다면 흰살생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기에는 좀 검은 줄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보셨을 거고 아마 흰살생선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숭어일 가능성이 이 철에 많을 것 같은데 왜 그 겨울숭어짜리 겨울숭어짜리에 있는 벌레도 달다고 벌레도 단다는 말이 있지만 네, 그래서 근데 숭어는 빨간 색깔이 워낙 강렬하게 배어 있어서 그렇죠? 흰살생선이라고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윗부분에 빨간색이 있어서 혹시 도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여하튼 뭐 그래서 흙내가 났다는 게 문제인데 네 흙내가 났다. 숭어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납니다. 벌레가 나는데 그 벌레를
그리고 이제 수족관에서 이 겨울철에 숭어를 다른 그 생선들하고 같이 넣어놓는 곳에 가면 네. 숭어가 뱉어놓은 뻘 냄새가 다른 생선에도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취객이네요, 얘는 완전 숭어를 멀쩡하고. 취급하는 곳들은 네. 숭어를 아예 따로 어항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다른 곳에도 흑향이 뱄다면 숭어에 여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아까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숭어의 그 벌레까지 정말 달콤하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그게 아닌 거 봐서는 이철에 숭어가 벌레도 달단 얘기는 이철 숭어가 맛있다는 걸 강조하는 강조법일 것이고 벌레가 맛있진 않죠. 이 대목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이 이제 어플로 주문하셨다는데 네네. 어느 횟집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제 어플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마련해 놓은 어떤 그 횟집이라면 네. 수족관을 놓고 장사하는 집이라면 제가 장사를 한다면 네. 모둠회라면 네. 무슨 무슨 생선이 들어갔다라고 알려주는 게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플인데 또 받아 먹는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네. 것도 그렇고 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 어플에서 꼭 후기 남기셔서 또 이런 데는 서비스 좋게 아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쿠폰이라도 좀 꼭 챙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 오랜만이에요 이번 노르웨이 삐삐님이 락피스크 체험기라는 걸 남겨주셨는데 우리 조정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소울시티 목포를 듣고 노르웨이에서 먹었던 락피스크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 전 이분 접근만 받기 항상 염장이에요. 노르웨이어로 락피스크, 영어로는 로튼 피쉬. 직역하면 썩었다는 얘기네요. 썩은 생선. 우리나라 정서에 어울리는 번역은 삭힌 생선 정도 되겠네요. 아 혹시 이게 그 제가 들어본 그 썩은 통조림 이야기인지 아 그 수루스트리밍인가 네. 청어 전 세계에서 최고 설마? 악취를 풍기는 네. 음식 1위 노르웨이 스웨덴 나오는 거 보니까 왠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 말 정도에 은퇴한 분께 직접 잡은 생선을 삭혀서 가져오셨답니다. 오. 여기도 직접 이렇게 삭혀서 드시나 보네요. 그 이날 점심은 락피스크 파티. 그래서 2015년 4월에 담근 락피스크. 오, 보기에는 막 잡아올린 생선 같이 신선했어요. 8개월 동안 삭혔다고 믿어지지 않는 비주얼. 동네가 추우니까 일단. 와 이런 게 되는군요. 네. 밑에 사진도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네. 비닐 떨어지는 게 이거 뭐 잡은 지 얼마 안 된 생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직접 손질하면서 설명도 겸했어요. 그래서 삭히는 동안 온도와 염도를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거 못 맞추면 네, 썩는 과정에서 독이 엄청 나와서 못 먹게 된다고 합니다. 생선 손질하는 솜씨가 뱃사람 저리가라 할 정도로 노련하셨고 눈 깜짝할 사이 껍질을 벗기고 생선가시를 발라내시고 이거를 10명이서 나눠 먹었는데 맛이 정말 예술이라고 합니다. 홍어에 비하면 난이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냄새도 무난하고 그냥 맛있는 생선이라고 소개해 주셨네요. 근데 이게 생선의 어종이 뭘까요? 색깔로 크기로 봐서 연어는 아닙니다. 아 연어는 아니고 그죠? 빨간색인데 색깔은 빨간색인데 크기로 보면 연어는 아니고. 오. 그래서 이런 생선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연어치요? 걸신님과 걸신 신도 여러분 모두 좋아할 맛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셨는데 먹어볼 방법이 없네요. 1년 동안 되는 아 이게 공항에 통과하기 힘들까요? 아무래도 여튼 아, 부럽습니다 항상. 뭐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요즘 스레 마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스시만이라는 그 스시집 있죠. 그러니까 숙성된 그 예, 스시만을 내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3개월 뭐 보름 동안 숙성시킨 고등어. 근데 뭐 최고는 이제 뭐 3개월, 6개월, 1년 숙성시킨 고등어. 감칠맛이 아주 엄청나겠지만 비린내를 어떻게? 그런데 생각보다 비린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 스시만의 어떤 만의 노하우가 근데 뭐 모든 걸 다 숙성시킵니다. 뭐 하다못해 뭐 대뱃살도 숙성시키고. 그래서 한번 갑자기 그 이 우리 노르웨이 삐삐님이 하니까 한국에도 아예 그냥 그 스시집에도 이렇게. 숙성하는 집이 있다. 저 제가 볼 때도 거의 숙성을 넘어서서 가령 이렇게 뭐 그 고등어 이제 우리 초회로 먹잖아요. 그 초회를 이제 숙성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회 맛은 다 날아가고
완벽하게 이제 그야말로 성숙된 고등어의 그 지방 맛이 지방 네. 단백질이 기린내 날라가고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일본과 한국이 정말 손꼽히게 이렇게 생선을 신선하게 먹는 또 생선을 잘 해먹는 뭐 어떤 나라일 텐데 정말 전에 걸신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믿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희 숙성 생선 참 못 먹는 게 근데 요거를 보고 제가 한 가지 집에서도 비슷하게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연어가 이렇게 필레 덩어리를 네. 마트에서 보면 많이 팔아요. 팔죠. 노르웨이에서 네. 스테이크도 많이 해먹고 네. 스테이크 주로 많이 해먹는데 요거를 집으로 사가지고 와가지고 네. 전혀 손대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네. 랩을 랩 있잖아요. 랩을 네. 얘가 다 들어갈 정도로 크게 펼쳐놓고 네. 그 위에 얘를 얹습니다. 필레 네.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큰 거를 그 다음에 별도의 그릇에다가 소금, 후추, 설탕 약간하고 네. 난 요즘에 우리나라 마트에서 딜이라는 허브를 팔아요. 딜. 아, 딜이요. 네. 딜을 칼로 다진 거를 섞어요. 소금, 후추, 설탕, 딜을 섞은 걸 네. 이렇게 내가 랩 위에 올려놓은 연어 위에다가 골고루 쫙 바릅니다. 두껍게. 네. 그다음에 이걸 랩으로 꽉 싸요. 네. 꽉 싸가지고 냉장고에 하루 딱 두고. 근데 하루 지난 다음에 꺼내서 네. 이 위에 내가 묻혀놓고 있잖아요. 소금, 설탕, 후추, 딜 섞은 거를 그걸 털어내. 털어내고. 신선한 딜을 다시 채를 쳐서 그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걸 썰어요 이렇게 썰고 디종 머스터드와 꿀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섞은 걸 이제 디핑 소스로 둬서 이렇게 숙성시켜 놓은 거를 거기에 찍어 먹으면 나는 르 꼬르동 블루 수석 졸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고급스럽고 훌륭한 맛이 나는데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딜만 있으면 되네. 네, 딜이라는 향신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딜은 여러분들이 뭐지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 딱 드셔보시면 뷔페 같은 데 가서 아 먹어본 그 맛입니다. 아. 딜을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는 허브예요. 딜이. 아.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좋고 고수 같은 거네요. 네. 그렇지. 외국인들한테 고수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루 정도 숙성해서 이번 구정 때 혹시 가족들 네. 모일 때 싹 해놓으시면 굉장히 색다르면서도 맛있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요리가 된다. 여튼 그 딜이 꼭 있어야 된다. 딜이 있어야 된다. 딴 거 대체가 안 된다. 대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진눈깨비님이 항상 우리 걸신에서 또 화제가 됐던 필립스 제면기 뭐 한국에서 판다 라는 소식 알려주셨고요. 요걸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무슨 그 중소 업체에서도 네.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그렇죠. 홈쇼핑에서 팔더만요. 그렇죠. 네. 그 외에도 그 초지급 안사님께서 이제 댕댕이 약속 전에 최선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셨죠. 거기 갔다 오셨다고. 그리고 다음에 무야산단님이 홍어의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글 남기셨는데. 근홍 씨가 한번. 아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 같은 목포 쪽에서 홍어를 많이 드시니까. 아 홍어를 많이 먹고 싶습니다. 한번 먹는 여튼. 이분이 홍어의 새로운 접근법 하면서 1. 홍어 구이입니다. 야 홍어를 스테이크처럼 썰어와서 이걸 그냥 팬에다 그냥 바다를 두르고 온도를 올린 뒤 싹싹 소리나게 겉면을 익히고 드시면 됩니다. 라고 이게 홍어를 후라이팬에 네. 구우면 네. 와 그 암모니아가 그러니까요 한 두 배 더 나더라고 옆집에서 이렇게 막 뭐 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구워 삭힌 거를 구워 드시는 건 아니겠죠? 네. 삭힌 거예요. 네네 이렇게 파는 식당도 있습니다. 아하, 네. 색깔이 삭힌 거네, 진짜. 하여튼 우리 무야산단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렴한 수입산 홍어로도 충분히 훌륭하다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물론 쇠주나 막걸린 필수. 그리고 단 집에서 하시면 등짝 스매싱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음식입니다. 아 그리고 또 아 그 홍어 볼살 스시가 아주 아 그 얘기하시고 바로 사실은 바로 예, 소개해 주세요. 그 아주 자극적이네요. 예, 와사비 대신 갈치 속젓. 이게 진짜 아 이거 히트다. 이거 예. 아 이거 이런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야 이 홍어 볼살 가지고 우리 그 예. 스시를 한번. 네. 예. 요렇게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야탑에 신한 홍탁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집입니다. 야산의 신한홍탁. 네, 아, 연수장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운전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방문지로.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이제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가 되는 거죠. 야, 근데 정말 이 홍어 스시 이거는 진짜 스시의 완벽한 진짜 한국 네. 한국식 어떤 변형이 아닌가. 예예. 예. 야, 이거 바로 밑에 소개해 주셨는데, 야 이거 진짜 저도 홍어 잘 못 먹지만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이것은 진짜 하드코어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무릎님께서 이제.
전주 아톰 돈가스 다녀오셨고요. 다음으로 후유후유님이 브라질 떡볶이에 대해서 쫀하셨는데 예. 우리 또 후유님이 네. 안녕하세요. 방송 듣다가 걸신님이 언급해 주셔서 반가운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응팔 세대로 쌍문고 제2여고를 다녔어요. 네. 네, 제2여고. 브라질 떡볶이를 하루에 한 번은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먹성 좋은 여고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까만 후라이팬에 한 판 크게 나와서 보글보글 끓여 먹는 즉석 떡볶이가 주류였는데요. 가게들이 크고 테이블마다 가스레인지가 장착된 떡볶이 집이 많았는데 브라질 떡볶이 집은 보통 테이블의 규모가 작은 집이었어요. 혹시 작지 않았지만 애들이 하도 북적북적해서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2여고, 제2여상, 제2여중, H초등학교의 어마어마한 애들 상권이었군요. 여기가. 근데 아니 굳이 왜 제이라고 이렇게 약자를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본인의 네.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면서. 아 그러게요. 혹시 이름이 김후유 씨나 그래서 들으면 알지도 모르기 때문에. 유후라든가 네. 유후인이 또 아유, 안타깝네요. 괜찮다. 아, 예. 브라질 떡볶이는 짜장 소스가 많이 들어가서 떡볶이 자체가 초콜릿색, 커피색 같이 진했어요. 그래서 아. 브라질 떡볶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아. 이거 색깔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김모성 씨가 지금 얘기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색깔만으로도 뭔지 모르게 납득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먹는 방법은 접시에 나온 떡볶이를 일단 어느 정도 먹고 남은 달달하고 진한 소스에 삶은 달걀을 포크로 콱콱 으깨서 소스가 카레색이 되었을 때 바닥이 깨끗해질 때까지 마구 흡입하는 심플한 방법이었어요. 야, 먹을 줄 아시네요. 예, 다른 떡볶이보다 중독성이 강해서 한 번 가면 계속 그 집만 가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아 그때가 그립네요. 아 이거 진짜 정말 쌍문동 주민의 생생한 이 브라질 떡볶이 예. 감사합니다. 백년의 고동님께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자의 얼굴이라고 글을 소개해 주셨는데 아 저희 동네 화곡동 하셨던 분이네요. 저는 요거 이분 올리신 글 제목만 보고 네. 딱 클릭하면 이분 사진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예. 이게 브리아 샤바랭의 미식의 생리학에 나왔던 글이라고 해요. 이 책에 따르면 미식가의 경우 대부분 보통의 키에 얼굴이 넓고 눈이 반짝인다. 좁은 이마, 작은 코, 도톰한 입술과 동그란 턱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계속 우리 걸신님을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의 경우 통통한 체형에 아름답기보다는 귀여운 편에 가깝다. 최소영 선생님에는 안 어울린데. 이와는 반대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자는 얼굴과 코, 눈이 길고 이거면은 우리 자방구도님에 좀 가까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눈이 길지 않습니다. 이 다음이 좀 아니네요. 뭔가 축 처지고 늘어진 느낌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다. 야 그냥 밥 먹기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외모를 가지신 분은 뭐 외모 그건 아니지만 머리카락 색은 어둡고 보통 머릿결이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이 이제 미식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때 아마 뭐 제 그냥 주서 들은 바로는 이게 유럽의 이 시기에 골상학이라고 굉장히 유행을 해서 아마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또 브리아 샤바랭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그리페님이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장 음식 수준하면서 메이저리그 경기장마다 따로 이렇게 나오는 음식들 사진을 쭉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응팔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응팔 시대 추억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떠나가는 배님 글 우리 한번 조정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방송 응답하라 걸신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당시 10대를 지낸 사람이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에 제가 꽂혔던 음식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롱런하고 있는 OES가 당시에 나왔습니다. OES 진짜 해태에서 만든 그렇죠. 몇 안 되는 정말 먹을만한 과자였어요. 스테디셀러. 네. 걸작이었죠. 네. 오리온 초코파이가 잘 나가자 롯데는 야비하게도 초코파이를 똑같은 이름으로 출시했는데 해태가 OES를 내놓아 대박을 쳤지요. 초코파이의 식상에 있던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광고 카피가 부드러운 케이크 속에 감미로운 크림, 그 위에 달콤한 초콜릿. 야, 이거 기억하시네요. 라고 되어 있었다고. 네. 둘째로는 요즘은 안 보이는 아이스바인 캔디바를 잊을 수 없네요. 그래서 하늘색에 많이 달지 않은 깨끗함에 꽂혔습니다. 네. 요즘도 예, 팔고 있습니다. 네. 아.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카피는 남자들은 참아줘요. 깨끗한 캔디바. 캔디바 깨끗한 맛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야, 캔디바 사실 그 겉에 그 파란색에 상큼한 맛과 함께 그 안에 그 하얀 그 밀크에 또 진한 단맛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또 아브락사사님이 나의 응팔이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아 떡볶이 접시 이 사진 보시면 바로 다 아 하실 텐데 이 이걸 에메랄드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대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그 멜란 재질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재질은 멜란인데 이 파란색에 이 하얀색 전박이 박힌 이 떡볶이 접시 이게 떠오른다고. 아 그리고 또 밀떡. 그때는 참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아, 참 지금 밀떡을 못 구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밀떡 떡볶이 참 보기가 힘든지. 그러게요. 예, 아 그 맛이 또 밀떡 떡볶이 하려면 다 하나씩 떼는 게 또 일이어서 아 그렇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참 그리운 맛이었고 정말. 네. 다음으로 또 그리페님이 또 여러 가지 책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이태리라고 또 박찬일 셰프의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네. 예, 또 진눈깨비님이 응팔 관련해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드래곤볼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한 얘기니까 이게 저도 이게 80년대 후 말에 드래곤볼 당연히 인기 있었던 거 아는데 드래곤볼이 88년에 있었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걸 찾아봤는데 이게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짜. 누구는 86년에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인데 하여튼 확실한 건 없다. 뭐 정확히 맞힌다고 뭐 상품이 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아 제가 드리고 싶어지네요. 알려주시는 분께는 혹시 아시는 진짜 이 혹시 88년에 이때 뭐 이 제가 왜냐면은 저희 집이 또 원래 만화가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제가 91년까지 집에 만화가게를 했단 말이죠. 있었다면 제가 놓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 약간 제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찾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뭐라도 ABTV 음반이 나오면 아 그렇죠. 뭐 23번째로 드리겠다. 아 뭐 당연히 그런 거 드려야죠. 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야산다님이 응팔 당시 광고들을 보실 수 있는 88년도 뭐 그 80년대 광고를 볼 수 있는 그 링크를 올려주셨고요. 그 제가 드래곤볼을 지금 네. 찾아보니까 네. 1984년부터 95년까지 일본의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를 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해적판이 들어온 게 언제냐?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문제네요. IQ 점프에서 연재된 건 이제 89년 12월인데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해적판들이 이 드래곤볼이 있기 전에 그죠 분명히 나왔을 텐데 아니요 그게 좀 애매한 게 그때 어떤 일본 만화를 어떤 베껴서 이렇게 대본소 등지에서 이렇게 정체불명 이름으로 예전에 뭐 다이나믹 콩콩 코믹스라든가 뭐 성우나라든가 뭐 이런 식의 정말 정체불명의 작가들 이름을 내세워서 했던 거 많았는데 이 드래곤볼이 그게 원 오브 뎀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애매했단 말이죠. 근데 아이큐 점프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 뒤에 이제 해적판이 정말 뭐랄까 보물 터지시면 막 나왔는데 이게 정확한 시작 연도를 찾아도 이분들도 없는 거 진짜. 자료들은 많은데 딱 몇 년에 딱 나왔다라고 얘기를 이분들도 못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이분들도 확실치 않아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걸신에서 뜬금없이 예. 오늘의 여튼 오덕스러운 우리 네. 사회자의 취향이 예. 나왔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게시글은요. 무름님이 지난 방송 전 틀린 부분 및 질문입니다고 하셔서 어디 틀렸지라고 봤더니 본인께서 이제 설명 그 얘기했던 부산의 부산집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해장국집이 아니라 본인은 언양불고기집을 얘기한 거다. 뭐 이거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다른 집을 네. 아 여기서 비보가 있네요. 걸씨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해장국집 부산집 자리에는 지금 시골 통돼지 볶음이란 가게로 바뀌었다고. 아 정말 이게 다른 곳에서 이자는 건지 영감을 종려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분이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물어봤는데 왜 대답 안 해주냐고 한 번 더 질문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고향이 전주인 우리 저 장훈이가 게시판에 질문드렸던 전주 부근에 위치한 부산식 돼지국밥집은 없나요? 사실 이렇게 불과 지역의 음식 문화에 대한 그 상호 간의 교류나 정보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이 생긴 거잖아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전주에서 국에다가 돼지고기 넣는다고 하면 화냈습니다. 돼지고기로 무슨 국을 끓여? 순댓국이야 끓여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오래되거나 맛있는 돼지국밥집을 찾기는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지금도 없습니까 전주에는?
저도 전주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주에서는 순댓국집에 가셔 유명한 순댓국집에 가셔서 그냥 이렇게 순대 없이 국밥을 먹을 수 있는 집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마지막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전주에 순댓국이 좀 유명한 유행한다고 그 말씀 해 주신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돼지국밥집이라 순댓국으로 일단은 만족을 좀 하셔야겠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아 오늘은 참 많은 글을 남겨주셔서 아 참 오랜만에 좀 길게 걸신에게 물어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즌2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걸신께 이제 여쭤볼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명량 방송이 있지만 그 방송에 지금 무슨 마침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즌2 하는 동안에 얼렁얼렁 물어보셔라. 그래서 본인이 물어볼 게 없으면 네. 주변에 물어봐라. 네. 물어봐서 물어봐라 우리한테. 그렇죠. 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나 따로 물어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일단 게시판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GULSHINTOUR 걸신투어 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훈의 음식의 순간. 네. 후쿠오카 아무래도 저희 방송의 취지에 맞춰서 음식점 위주로 네.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폭설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호텔로 향해서 하카타역 인근에 니카인가요? 뭐 강이 이렇게 흐르죠. 아, 네네네. 천변, 천변 옆에 있는 칸데오 호텔 하카타 테라스라는 호텔에 묵었습니다. 네, 이 호텔에 묵었는데 호텔이 굉장히 작은데요. 아, 정말 괜찮습니다. 뷰가. 네. 바로 이제 호텔 앞이 바로 천변이고. 네. 바로 앞이 또 하카타 시티여서 캐널 시티, 캐널 시티여서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고요. 1박에 얼마였어요? 1박에 저는 호텔 컴바인으로 굉장히 싼 걸 구해서 호텔 컴바인 그거? 네, 그렇죠. 12만 원 정도로 아침 먹었던 포함. 것 같아요. 조식 없이. 없이.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체크인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이치란 라멘 본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두 분께서 소개해 주셨던 그 본점이 아니고 텐진에 있는 네, 텐진에 있는 본점이 아니고 하카타하고 텐진구 딱 사이쯤에 있는데 그 호텔에서 뭐 걸어서도 가려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차를 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큰 총 본점이었어요. 총 본점. 그래서 이제 전체 아마 이치란 본사가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 건물 하나가 다 이치란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층에는 다른 음식점이 있고 2층에 이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은 아마 이치란 본사인 것으로 보여서 사무실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치란의 그 특유의 그 빨간 등 장식이 건물 전체에 한 정말 천 개는 있어 보이는 네,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먼저 자판기로 뽑아서 저는 국물은 진하게 다른 것들은 다 거의 다 중간으로 대파 추가로 많이 이렇게 해서 시켜서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먹어본 거였죠? 네, 처음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상상하지 않은 맛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하는 느낌의 맛이 났는데 첫 맛에 놀라움은 있었지만 제 입맛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달았습니다. 아하 역시 조금 달았는데 너무나 훌륭했고요. 면발도 너무 훌륭했고 면발이 익힌 정도도 중간으로 했는데 아주 훌륭한 조화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디저트 메뉴가 하나 있어서 있습니다. 그것도 시켜봤는데 디저트 메뉴가 아주 쫀득한 두부하고 네. 말차로 만든 푸딩이더라고요. 근데 라면의 기름진 맛을 좀
쫙 씻어주는 느낌은 있었는데 음식도 달고 디저트도 달니까 계란 안 먹었어요? 좀 전반적으로 달다. 아 계란 처음에 먹었습니다. 아, 그것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계란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편의점에 파는 감동란. 감동란이 거의 비슷하죠. 오. 네. 근데 이제 집에서 노른자가 거의 익지 않은. 예, 네, 맞습니다. 감동란보다 조금 덜 익은. 아. 네. 조금 덜 익은 상태인데 감동란도 안에 안 익어 있잖아요. 어허. 네. 그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집에서 식초와 소금물을 적절한 농도로 넣으시고 그리고 삶으신 다음에 계란을 까시면 촉촉한 이치란 라면에 나오는 그 계란을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야. 식초를 계란 소금 정도의 양으로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식초의 산도로 인해서 계란 껍질에 숨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그러면서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치란 라면의 본점 방문은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와서 호로요이 복숭아 맛 캔을 하나 들고 눈이 녹지 않은 캐널시티를 산책을 한 바퀴 한 다음에 호로요이 맛있던데요. 그래서 이 복숭아 맥주는 한 3도 정도 되는 네. 맥주인데 그냥 복숭아 넥타 맛에 그 탄산 맛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훌륭한 맛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널시티 산책하고 호텔 1층에 있는 그 위스키바에서 보모어 두 잔을 이 동그란 정말 동그란 얼음 하나가 탁 들어있는 하이볼 잔에다가 마셨습니다. 칠리치즈 감자를 안주로 시켰는데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나오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서 처음엔 좀 짜증이 났어요. 네. 근데 나온 음식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술집에서 그 어디 가서 감자 튀김을 시켰을 때 이렇게 정성껏 나오는 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외지 감자를 칠리 소스로 이렇게 양념을 발라서 외지 감자를 오븐에 구운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제 우리 갑자기 그 치즈 이름이 이탈리아 요리할 때 많이 쓰는 그라마 파다노 치즈를 정말 수북이 갈아서 산처럼 네, 손목 아팠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수북이 산처럼 갈아서 쌓아서 나왔는데 그런데 굉장히 성의 있게 음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또 여행지에서 먹는 술맛이 또 좋죠. 그렇죠. 취하지 않고 근데 그거 먹고 올라가가지고 또 여행 계획 짠다고 새벽 3시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일날 그 다음 날에는 아침을 제가 이제 조식을 빼고 그 했기 때문에 하카타 시티로 갔어요. 하카타역. 하카타역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큽니다. 네. 그 건물에 가서 지하 1층의 석장이라고 하는 일본 가정식 전문점에서 가정식을 먹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일본 저는 일본이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종류로 시켜봤는데 하나는 고등어 구이가 중심으로 된 메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어회가 중심으로 된 메뉴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메뉴에 덴뿌라가 나오고 뭐 산초 절임이 나오고 우메보시 나오고 샐러드도 나오고 그리고 미소국 나오고 그런데 선어회가 나올 때는 계란찜이 같이 나와서 따뜻한 걸 좀 보완해주고 고등어는 그냥 구이만 나오고 네네. 그런 메뉴였는데 1000엔 850엔 정도 했으니까 물가가 우리나라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지하에 또 이 상당히 맛있는 네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먹고 뭐 또 다른 거 먹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층에 지하 1층에 굉장히 유명한 크로아상 집이 있다고 해서 오, 네. 그래서 가면 줄을 쓴다 라고 해서 갔는데 줄을 한 번도 안 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이 끝나서 그랬는지 그래서 크로아상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 초콜릿 맛이 나는 게 있고 또 무슨 맛이 나는 게 있고 기본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이 있고 한데 오리지널을 시켜서 하나를 먹었는데 굉장히 쌉니다. 하나에 150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 네. 150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네 개. 네 개에 150엔. 여기 떨이었나 보네요. 아, 아니요. 굉장히 싸고 작아요. 네. 굉장히 작아요. 크루아상. 아, 작은, 예, 작은 크루아상입니다. 근데 굉장히 달았어요. 그래서 이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좀 달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인근에 이제 20km쯤 가면 세이류 청암이라고 하는 네. 온천이 있다고 해서 그래도 유인은 못 갔지만 온천 욕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요. 떼수건도 갖고 왔습니까? 떼수건 떼수건은 안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네. 온천 욕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 세이류를 찾아가는데. 후쿠오카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린 눈이. 시골로 나가니까 바닥이 점점 눈길이 되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미 한 30cm 쌓여있고 세류 근처에 갔을 때는 한 4-50cm 완전히 눈밖에 안 보이는 길에 스노우 타이어도 없는 저의 작은 차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홋카이도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도착을 했는데 온천 직원들은 다 총동원돼가지고 눈 치우고 있고 오늘 영어 못한다라고 얘기를 듣고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 현지인들이 가는 그 나카가와 온천탕을 발견을 했어요. 목욕탕이죠? 네, 목욕탕이죠. 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온천이라고 잠깐 온천을 좀 하고 왔는데 목욕탕이 혹시 그 일본 뭐 영화나 보면은 그 남탕 여탕 따로 구분이 없고 가운데서 이렇게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저씨가 잘, 양쪽 다 왔다 갔다고 잘 구분돼 있었고요. 실망했겠네. 실망도 살짝 기대하고 갔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후쿠오카 시내로 돌아와서 기온역 인근에 있는 이제 쿠시다 신사라고 신사가 아주 큰 신사가 있습니다. 그 신사 가는 길에 있는 신슈죠 신주 소바 무라타. 신슈 소바 무라타라는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소바 편에서도 시즌 1에서 소개해드렸었지만 신슈가 소바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어디를 가나 신슈 소바를 한다는 집은 소바를 좀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갔더니 뭐 이미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더라고요. 한국어 메뉴판이 비치가 돼 있고. 그래서 한국분이냐고 깐국거진? 그러더니 한국어 메뉴판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았던 게 작은 메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500엔짜리 650엔짜리 이렇게 작은 그릇들로 파는 메뉴들이 있어서 면을 이제 그램 따라서 파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릇이 3개예요. 네. 예를 들어 뭐 니하치 소바 하면 세 가지 그릇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 가지 맛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거를 여러 가지를 시켜서 맛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니아치 소바 이게 제일 많이 파는 2:8로 하는 소바 먹어보고 주아리 소바 완전히 100% 메밀로 하는 소바 먹어봤는데 그 좀 어떠셨어요? 주아리 소바와 니아치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주아리가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주아리는 소금을 또 줘서 그 소금에만 찍어서 메밀 맛을 느껴보고 좋네요. 주아리 소바를 먹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덴뿌라 모둠을 시켰고 그리고 키친의 소바, 그러니까 유부죠. 그렇죠, 큰 유부. 유부가 들어간 온소바도 하나 시켜봤고 그리고 이제 그 무라타의 오야꼬동이 있는데 이 오야꼬동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배불러서 못 시켜봤습니다만 이 무라탄의 계란말이도 진짜 맛있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시면 꼭 한번 계란말이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후쿠오카 앞바다에 있는 그 루이간스 리조트 호텔에서 호텔을 밤에 새벽에 구해서 거기에서 이제 체크인을 했는데요. 하카타에서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전망은 막 앞이 완전히 바다에다가 막 그 야자수 나무. 야자수. 사진을 봤는데 언뜻 보면 괌 같아요. 야, 눈 오는 와중에 또 그런 정치가. 그리고 이 리조트 언니들이 앞에 데스크에서부터 언니들이 모델급의 미모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는 직원들을 다 외모로 뽑나 뭐 이런 생각을 외모로 뽑은 거죠. 물론 그렇겠죠.
한국인 직원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 아무것도 없이 잘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35분을 달려서 하카타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마나카스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되게 말씀드릴 집은 이 집입니다. 오. 이 집은 일왕이 규슈에 올 때 반드시 들리는 스시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굉장히 모던한 노출 콘크리트 공법의 건물인데 그 이소자키 아라타라고 하는 일본의 3대 건축가로 손꼽히는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유후인 역사를 지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교토 콘서트홀 그리고 그 외에도 일본의 수많은 박물관이 이 아라타의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축가에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축을 맡길 정도로 그 주인장이 예술적 초밥에 대한 네. 고집이 있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저녁 식사 오마카세는 12,000엔부터 36,000엔까지 굉장히 높은 금액을 차지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비싼 건 못 먹겠고 차마 지로수식급이네요. 이거 12,000엔짜리를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긴가 다행히도.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부터 젊은 주방장까지 아주 밝은 닷지 안에서 굉장히 바쁜 모습이었고요. 네. 정말 예술적인 디쉬들이었어요. 디쉬의 모습들이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샐러드 제공한 이후에 처음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시미가 나왔는데 참치 오도로 그리고 이제 도미 마스카와 그리고 부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리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나왔는데 도미 마스카와는 그 우리가 그 초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생선을 만지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유비끼라고 하면 이제 물에 완전히 넣어서 데치는 걸 유비끼라고 네. 하고요. 마스카와는 이제 물을 먹이는 거죠. 뜨거운 물을 껍질에다가 물을 부어서 껍질 쪽을 익히는 방식으로 네. 취하는 게 마스카와고요. 히비끼는 달군 후라이팬에다가 껍질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타다끼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토치로 이렇게 불에 살을 익히는 건데 저는 이게 마스카와인지 히비끼인지 좀 헷갈렸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히비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스카와는 아무래도 껍질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다 보면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이 좀 익잖아요 위에가. 근데 전혀 안 익은 거예요. 말리지도 않았어요? 네, 네 말리지도 않고. 그래서 히비끼인지 마스카와인지 조금 애매한 긴 했는데 여하튼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도로는 기름 맛은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마스카와는 보기에 비해서 뭐 맛은 평범했고 그랬습니다. 부리는 힘줄 없는 부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시메사바. 고등어 초절임이 나왔는데 좀 독특했습니다. 초냄새하고 신맛은 좀 약한 편이었고 고춧가루하고 시소 차조기로 그 첫 비린내는 좀 잡았는데 씹으면서 비린향이 물씬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계속 씹으면 기름기가 아주 훌륭한 감칠맛을 내는 그런 시메사바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거회가 1인당 한 접시씩 제공이 되더라고요. 보거회를 뜬 수준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소가 시소하고 고춧가루하고 실파를 넣은 양념장이 네. 간장으로 제공이 되어서 보거 껍질 유비끼하고 함께 먹었는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다끼 참치 등살. 그래서 이제 겉면만 익힌 타다끼가 무리한 양념 없이 그냥 간장만 발라서 나왔고요.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메로구이. 메로구이는 생강향을 입혀서 좀 붉은 기운이 돌게 만들어졌는데요. 좀 많이 달았습니다. 역시 많이 달았지만 생강향이 함께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 느끼함이 싹 잡혀서 아주 먹을 만한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림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죽순 조림, 무 조림, 그리고 고구마 조림, 콩, 강낭콩 조림과 함께 정어리 정과 조림이 나왔어요. 조림 정과라고 해야 되나? 정과요? 네, 그러니까 정어리를 달게 약한 불에서 말리듯이 졸여가지고 가스오브시하고 콩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섞은 데다가 굴린 것 같았어요. 아, 그걸 그래서 이게 입에 들어갈 때는 과자 같은 질감이 나고 네.
그리고 씹으면 또 말라 있어서 파슬파슬하면서도 그 아주 진한 생선의 단백질의 깊은 맛이 느껴지는 아주 멋진 맛이었고요. 그리고 요리와 사시미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여기까지는. 네. 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네. 저는 스시에서 좀 실망했습니다. 아, 스시고? 네. 네. 그러니까 처음 나온 한치 스시는 맛있었어요. 네. 근데 맛은 있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화려한 불꽃 모양으로 한올 한올 이렇게 다 칼로 만들어낸 오, 네. 그 스시인데 유자 껍질만 딱 갈고 아마 얕은 소금물 감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장 찍지 말고 먹어라 해서 먹었는데 근데? 향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근데? 마른지 오래됐어요. 아이고 헛고생이 된 사람들. 이 칼질을 하느라고 끝들이 말라 있다 보니까 네. 그 질감이 마를 때까지 네, 칼질해가지고 예 약간 마른 거예요. 근데 이게 말라서 그런 건지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해서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이거는 뭐 칼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라면 네. 주문 받고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당연히 아,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매우 높구만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내부 룸에 아마 굉장히 뭐 중요한 손님들이 왔던 모양인데 네. 룸 주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마카세를 감당을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아. 그래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독촉을 한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 스시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성의 없이 나왔습니다. 서랍 열고 아~ 서랍 딱 열고 만들어지고 막 아~ 말이나 통했으면 따지기나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에비 스시도 그냥 평범했고요. 타다키 주도로 스시도 그냥 평범했고 기타 스시 전반이 다 평범했어요. 이제 가만 안 되겠고. 네, 마지막에 네. 안하고 스시가 나왔는데 이 안하고 스시는 훌륭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불맛이 있어서 그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같이 있어서 훌륭했고요. 디저트는 최상품 딸기로 보여요. 최상품 딸기를 반쪽으로 두 개를 쪼개서 네. 거기에 연유를 이렇게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저는 이 디저트는 굉장히 훌륭한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스시의 성의가 너무 떨어지면서 두 시간 코스였는데 두 시간 정도로 먹었거든요. 네. 근데 좀 용두삼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를 맡은 그 요리 주방장이 네. 메인 할아버지가 아니고 맨 막내예요. 맨 막내. 네. 그러다 보니까 홀들에서 오는 것들의 최종 처리를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운이 없었지 싶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실망스러웠다. 뒤끝이. 드물게 보는 일본에서 지금 실패담이네요. 근데 하지만 앞부분의 요리들이 워낙에 훌륭했고 그래서 좀 잘 잡아서 네. 굳이 오마카세로 안 드셔도 되겠다. 네. 뒤쪽에서 드시면 한 네. 8,000엔 정도면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요. 네. 뒤쪽에서 그냥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받지 말고 테이블에서. 네. 일본말이 들렸으면 요리는 훌륭했는데 스시가 개판이었다 이거를 딱 전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제 일본말이 안 돼가지고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루이가스 호텔의 조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조식을 먹었는데 일식, 가정식하고 서양식으로 조식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두 끼니를 먹는 그런 무모함을 감행해봤는데 기본이죠? 저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일본 가정식은 정어리밥이 있었어요. 정어리밥. 아. 네, 이거 은어밥처럼 정어리로 하는 네. 건데요. 안 비렸어요? 볶음밥 재료도 함께 들어가고 처음에 약간 비린 냄새가 올라오긴 했지만 맛으로는 비린 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린 정어리 조림 같은 구이가 하나 나왔고 우메보시 그리고 하카타피클. 오, 하카타피클. 하카타피클은 네. 무말랭이하고 단무지의 중간 느낌 같았어요. 근데 아주 훌륭한 밥반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래기 보풀하기 볶음도 나왔고 오, 예. 연근 우엉조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아침 식사로서 아주 훌륭했고 이런 자잘한 그 잔반찬들이 다 맛있어요. 다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식이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서양식도 괜찮았습니다. 크로와상도 훌륭했고 뭐 호박스프, 수제 베이컨 그리고 뭐 에센포 등류의 햄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햄은 약간의 코리앤더 향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크램블 컵에다가 그 스크램블도 나오고 네. 그 스크램블 옆에 이제 컵에다가 그 에그 베네딕트를 해놨더라고요. 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조식을 두 접시나 먹고 그리고 이제 렌트카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남은 돈으로 과자들을 막 사서 오늘 아까 방송 전에 뽀겠죠. 네. 우리 또 같이 다 뽀개서 후쿠오카의 빵들을 맛을 봤죠. 근데 오늘 장훈이가 얘기한 식당들은 그동안에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최소영도 그렇고 뭐 갔다 온 중복된 식당들이 좀 많았는데 네. 오늘 장훈이는 또 그 이외에 그렇죠. 또 새로운 식당을 또 발견해가지고 소개를 해줬네요. 아 진짜 후쿠오카 못 간 게 참 아쉽지만 언젠간 지금 조장 선생님 가신 그 스시집 빼고 네. 아니면 8,000원짜리 드시고 네.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장훈 로드를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분량이 넘쳐갖고 오늘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아 정말 오늘 또 음식의 순간 일본에서까지 음식의 순과 간을 찾으신 우리 조장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장훈이가 네. 이것도 하고 원장처럼 본인이 방문해 온 것을 네.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주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최소한 세 번은 또 따로 이렇게 연습하셨다. 본인이 막 수정을 또 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저는 이걸 어디서 했냐면 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네. 제가 그 뭐죠? 퍼스트 클래스를 탔어요. 네. 세상에 제가 그 우와, 그게 네. 없어서 이 마일리지로 승차권을 네. 끊었는데 네. 돌아오는 표가 없어가지고 아하. 비즈니스를 했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줬어요. 아 그래서 정말 퍼스트 클래스를 타봤는데 이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건데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폰으로 다 치면서 모든 일정 뭐 했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리를 해놓은 거에 있어서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오바마의 연설문을 본 듯한 주정 선생님의 깔끔한 정리 다들 감사드립니다. 걸신이라 불러다오 새해 특집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저희 선생님이 또 새해가 구정이니까 저희 네. 방송이 업로드 되는 날 네. 설날 아 그렇죠 다음 날부터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그에 맞춰서 네. 왜 우리가 설이라고 부르냐 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설이 있습니까?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뭐 유력한 것으로는 우리가 나이 몇 살 먹었다. 살. 아, 살. 살이 뜻으로 그 자, 새로운 살을 맞았네. 아. 그러니까 이게 설이 되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이미 시즌 1에서도 설날 음식 특집 또 전국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참 아마 우리나라 음식점에서도 거의 유일무이할 것이며 아마 좀 전 세계에서도 세계적으로 보아도 나이를 한 살 먹는 것을 기점해서 이날만 먹는 음식이 참 있는 문화권을 가진 나라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오래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마저도 맞아도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떡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옛날에는 참 이 정을 초하려고 다가오면은 참 떡하는 게 큰일이었어요. 기억납니다. 저도 어릴 때. 줄 서서 이제 왜 엄마 아버지 바쁘시니까. 현재부터 이제 주로 이제 남자아이들이 이제 미리 가서 줄을 서서 줄 서는 일. 뭔가 대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가를 바라며 줄을 서곤 했죠. 요즘 그런 거 하는 집 거의 없습니다. 대도시에서는. 맞습니다. 일단 뭐 도시의 방앗간이 다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설 음식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없어요. 떡국 말고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뭐 다른 명절이나 또 뭐 다른 제사 날에 다 하는 음식들입니다. 이 특별하게 이제 이 설날 하는 음식은 역시 이제 떡국이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 떡국이 사실 굉장히 많은 또 지방마다의 특색과 또 종류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사실은 또 그렇게 참 활성화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접해보기가 어렵죠. 예. 자마는 뭐 충청도에서는 어릴 때 어떻게 저는 그 어머니가 공주분, 아버지가 네. 예산분이신데 두 분이 한 번 그게 오리지널 그 뭐라 그 지역을 뭐라 불러야 돼? TK도 아니고 뭐 JP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뜨거운 바지 네. 지역. 하여튼 뭐 충청도 쪽인데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결혼을 이제 중매를 해서 결혼하셨는데 제가 이제 명절 때 이제 아버지 따라서 예산에 한번 가고 어머니 따라서 공주 한번 가고 왔다 갔다 이제 하루에 이제 양쪽 지방 떡국을 다 먹어봤는데 신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냄비에다가 아주 질 좋은 참기름을 한 다섯 바퀴 돌려가지고 쫙 깔은 다음에 고기를 저희 어머니는 양지하고 국거리를 섞어서 쫑쫑쫑 썰은 거 그걸 거기다 달달달달달 한 80% 정도만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푹 육수를 냅니다. 저희는 요 과정을 좀 오래 하셨어요. 오래 물을 넣고 물 그냥 맹물을 뭐 다시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나 친할머니 쪽 그냥 맹물 넣고 그 끓이는 시간을 좀 오래 끓이셨어요. 뭐 한 시간까지 이렇게 푹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불려놓은 흰떡을 넣고 그 다음에 흰떡 이렇게 떠오르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국간장하고 소금 국간장과 소금 간을 한 다음에 근데 국물이 항상 많지 않았어요. 약간 좀 뻑뻑하게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대파 다진 마늘 이런 거 넣어서 향을 좀 살린 다음에 네. 계란을 풀어서 쫙 풀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단을 지단을 안 하셨어요. 싹 풀고 마지막에 이제 대파를 조금 살짝 가네쉬 성격으로 뿌려서 이렇게만 네. 저희는 먹었죠. 그럼 이제 그 대파가 이제 이 그 익어가는 그 계란의 옷을 입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네. 오늘 먹는 맛도 참 사실은 좋았는데.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네. 그런 방식 네. 같아요.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을 때 이제 내 앞에 딱 나오면 먹기 직전에 후추 조금 뿌려서 아, 네. 또 후추를 또 뿌린다. 뿌렸었어요. 아. 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 특파원 조장 특파원 네. 저희 어머니는 육수를 두 가지로 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멸치 육수를 낸 물에다가 소고기를 넣는 하이브리드네요. 네. 그 육수를 내셨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건 비슷합니다만 육수가 충분히 우러난 이후에 떡을 마른 떡을 잘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떡 으로 설에는 끓여야 된다. 아 말캉말캉한 거. 네. 그래서 이제 생떡이 좀 굳었을 때 이제 굳혀서 써는 거죠. 굳혀서 썰어서 이제 그걸 넣다 보니까 떡에 국물이 막 배어 들어갈 정도까지 끓이면 이제 죽이 돼 버리죠. 네. 터져요 떡. 네. 그래서 떡은 이제 뒤에 넣는 거죠. 마지막에 쭉 넣고 그리고 어머니가 좀 솜씨 한번 내봐야지 이러시는 날에는 지단 붙이셨어요. 지단도 흰색 지단, 노란색 지단 따로따로 붙여서 지단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대파로 마지막에 올려서 그렇게 먹는 그런 떡국이 제일 일반적이었고요. 좀 집에서 평소에 만약에 떡국을 먹는다 라고 하면 김치를 송송 썰어서 네. 끝내줍니다. 그거. 김치 떡국으로 끓여주시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김치로도 네. 떡국을 먹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멸치 국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네. 멸치 국물을 내요. 진하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전에 이제 오리지널한 이제 그 오피셜 떡국은 아까 자반이 말한 거에서는 그냥 멸치 육수가 추가된 추가되고 거. 떡이 생떡 들어가는. 다음에 거. 이제 계란을 푼 것을 지단으로. 그렇죠. 한 거.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계란 지단 부치기 귀찮으면 그냥 풀으셨어요. 네. 오. 그럼 다음에 우리 목포 특파원 한번 불러볼까요? 네. 목포는 아니고 목포. 예 여튼 근데 전남 특파원 네. 안녕하신 계란 그 아니 저는 우리 자방구도님이나 괜찮다 자방구도님이나 조정 선생님은 뭐 부모님께서 무슨 뭐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셨는지 이렇게 떡국 레시피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희 집은 글쎄요. 그 참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 떡국 찾아보니까 이 전라남도 쪽은 꿩 떡국이나 뭐 닭장 떡국 이런 걸 했다는데 평생 그런 건 먹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저희 집은 진작 예전부터 저희 떡국은 어떤 화합과 지역별 화합과 어떤 그런 걸 추구하셨는지 그냥 매년 바뀝니다. 저희 집은 그냥 그냥 집에 무슨 있는 거 그냥 갖다 그냥 넣으시는데요. 올해 떡국은 저희 그냥 어머니 그 먹다 남은 만두로 그냥 떡국에 좀 넣으셔갖고 하여튼 떡만둣국에서 먹었다. 네. 아무런 특색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저도 그 전라북도 떡국에 두부 떡국이라는 게 있다는데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저는 그걸 결혼하고 먹어봤습니다. 저희 장모님 부산 분이신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처음 맞은 설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떡국을 내주셨는데 떡국 안에 그 부침 두부 있잖아요. 부침 두부를 약간 길쭉하게 썰은 것이 떡국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아 이건 좀 이상한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그랬거든요. 오빠 우리 엄마 음식 잘 못해 이 얘기를 듣고 갔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맛있게 한다고 막 집어넣으셨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두부를 이제 기름에 부쳤어. 튀기듯이? 아니 그냥 일반 그 두부 부쳐 먹는 것처럼 것을 얇게 썰어가지고.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두부 단백질이니까 어떤 영양 밸런스 면에서는 좀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혹시 그 장모님 집이 조금 이렇게 좀 사셨던 분인가요?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박서방 내가 어렸을 때 무슨 그 지역 땅을 안 밟고는 못 지나갔었다. 그 얘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두부를 부쳤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없는 집은 생두부를 넣습니다. 왜냐면요 별로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리 정월이라고 하더라도 두부는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손님을 치러야 되는 집들은 두부를 이제 좀 더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장기 보관하는구나.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두부 한두 모가 아니거든. 두부를 집에서 반찬으로라도 먹으려고 부쳐본 사람은 이거 다 압니다. 이게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그렇죠. 두부 썰어가지고 논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인내심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공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죠. 예전에는 뭐 기름도 사실은 기름 쓰기도 참 만만치 않았을 거고. 하여튼 예.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뭐 경상도에서도 이렇게 무슨 뭐 구분 떡국이라는 등 뭐 이제 뭐 이런 등등등등 뭐 태양 떡국도 있네요. 예, 저도 뭐 그런 거 본 적이 없고요. 네. 선생님 어떻게 드셨어요? 저희 집은 사실은 저는 떡국에 소고기가 들어가는 거나 솔 올라서 처음 봤어요. 그렇죠. 부산에서는 뭐 그냥 떡국은 기본적으로 미역국에도 소고기 안 넣는 데인데 미역국에서도 소고기를 안 넣는 곳이기 때문에 그 그럴 수 있는데 떡국에는 그냥 멸치 맑은 이제 육수를 내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하는 그리고 뭐 지단 또 편할 때는 좀 격식을 좀 차릴 때는 지단 귀찮을 때는 그냥 풀어서 그런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뭐 이런 특색 있는 그런 그 떡국은 없군요. 집에서 먹었던 중에. 그런데 똑같은 경상도라도 이제 대구 안동을 위시한 이제 경북 내륙 지방, 경남북 내륙 지방은 이제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꾸미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좀 뭐냐면 이제 꾸미 하면 이제 고명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진 소고기 혹은 좀 있는 집은 좀 점인 소고기를 가지고 참기름과 볶아서 간장을 아주 그 진하게 넣어서 자작하게 이렇게 거의 뭐랄까요 그 장국 쌈장처럼 네, 장을 만듭니다. 장을 이걸 만들어서 그걸 아예 그 자체를 따로 독립적으로 보관을 해요. 그래서 멸치 육수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자반이 두 번째로 말한 방식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다만 순서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 꾸미장이 뭐냐면 이걸 해놓고 오랫동안 찬 바깥에 이렇게 상하지 않게 두거나 냉장고 있으면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꽤 오래 먹어요. 그럼 이게 뭐냐 시간이 지나면 나름 숙성이 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끓일 때 그 멸치 육수에 떡을 넣고 끓이면서 이제 그 지단과 김 같은 김을 넣습니다. 김을 듬뿍 넣고 그 꾸미장으로 간을 하면서 맛을 더하는 방식을 쓰죠. 다 끓인 다음에 그 위에 고명처럼 얹는 게 아니라 끓이는 네.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이 강하고 짙고 화려해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떡국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역사 기록서에는 이제 아무도 떡국을 그대로 이렇게 한자로 옮기면 떡병자에 그 서서 이렇게 병탕 병탕 어감이 어감이 영 그 그렇죠 병신년에 참 어울리는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소곡 아무래도 이제 그 대전 이부 이쪽에서 이제 소고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결국 소고기를 쓰기 전 소고기를 쓰기 전에는 역시 이제 꿩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꿩으로 육수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꿩 경단으로 고명도 만들고 살을 다져서 예 그리고 이제 동국세 시기에도 이제 그 대목이 나오죠. 근데 꿩을 쓴데 이제 꿩이라는 게 이제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하다 보니까 대신으로 이제 또 닭을 썼고 닭을 쓰는 것이 이제 또 전국으로 퍼지면서 이제 저도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이제 전라남도식의 이제 그 닭장 떡국 이제 그 닭고기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경북의 꾸미장이랑 거의 비슷한 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떡국 문화가 그 발달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떡국이라는 게 참 이제 일단 차례상에도 올리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가족끼리 이제 새를 맞이하는 첫 번째 끼니에도 오르고 다음에 손님 맞이에도 쓰니까 이제 아마 설날에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음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떡국과 더불어서 투톱을 이루는 사실 투톱을 이루는 그 설날 음식인데 이게 이제 요즘 거의 실종됐죠. 시루떡입니다. 시루떡? 오, 설에? 예, 꼭 설에는 이제 이 시루떡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다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설날 때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떡방간에 간 거는 떡국도 가래떡을 뽑아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루떡을 앉히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맵쌀이니까. 예. 그래서 쌀 가루 내 가지고 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도 조상이지만 이 시루떡은 이제 특히 이제 신에게 빌기 위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도 이제 뭐 만복이 이 땅에 거듭하기를 바라는 신에게 어떤 기원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틈에선가 우리는 이제 나이 인간의 나이를 먹는 떡국은 여전히 우리의 밥상에 남았지만 신에게 비는 떡 이제 시루떡은 뭐 별로 신에 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기독교가 전파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음식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제가 특별하게 설 음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몇 가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사라진 풍습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춘첩자라는 겁니다. 춘첩자요? 예, 오. 바로 이제 봄에 쓰는 일종의 경문 같은 거죠. 우리가 보통 입춘대길 같은 예, 거, 예, 그런 것들 이제 그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둥이나 문을 주는 데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보통 이제 입춘하고 설날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 만약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그 특히 왕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고요. 이것은 먼저 당연히 했던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정을 초하는 날에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문제 뭐 우리가 지금 북극이 있을 그런 지금 문화는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각집 왜 대통령들이 왜 신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뭔가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올해는 이런 것을 뭐 이런 정책들을 꼭 실행해서 국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해드린 데나 기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뭐 실현되는 건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1월 1일 아침 정도에는 좀 더 훨씬 그 문화적이면서도 문학적인 어떤 그런 그 이제 옛날에는 그것을 굳이 이렇게 막 궁궐이나 그 성문의 벽에 붙였다면 우리는 지금 미디어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새해의 어떤 그 어떤 메시지를 좀 굉장히 좀 예술적으로 좀 이렇게 촥 이렇게 뭔가 한번 새해 첫날에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그 레토릭들을 수사학들을 좀 하는 그런 좀 풍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쩌면 이 춘첩자의 어떤 역사적 좀 이런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꼭 그 우리가 떡국을 처먹어야 나이를 먹는 건 아니고 어떤 나라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좀 이런 풍류 정도는 하나가 문화적으로. 최고의 그 국정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않는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을 그 하게 됩니다. 이 일종의 이제 국민에게 주는 덕담이죠. 사실 이제 이 새해 첫날에 제일 중요한 문화는 덕담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가족끼리 또 혹은 친구들끼리 또 뭐 스승과 제자 사이 다 그리고 뭐 같은 직장인들끼리 굉장히 다양한 듯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덕담을 너무나 이제 뭐 별로 들어서 감동도 없는 부자 되세요. 가장 최악의 덕담이죠 그게. 그러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덕담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덕담을 주고 받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춘첩자의 문화가 이제 자 이렇게 그 일상에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덕담이라는 것은 뭐 가장 최고의 덕담, 가장 일반적인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죠. 뭐 어떤 순간 뭐 손이 손 아래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더라도 일단 뭐 기본 커트라인 낙제점은 넘어서는 덕담입니다. 지금은 다 입춘대길만 쓰지만 쓴다고 해도. 예전에 그 춘축이라고 하면 뭐 개운, 홍희 뭐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하게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궁궐에서는 이제 연상시라고 해서 이제 문신들이 그 새해를 맞아서 임금에게 올리는 시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대궐에 그렇죠. 그 연상시라고 하죠. 네. 이런데 붙였죠.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그 저기 그 관료들의 그 지적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관료들이야 뭐 그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는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좀 외국 나가서 좀 하지. 무슨 뭐 시를 뭐 쓰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그 기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한자 한 1년에 한 번 휴호 같은 거 쓰는 정치인들도 뭐 예전에 뭐 대도문문 쓴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이 춘축 이나 뭐 춘첩자의 문화가 이제 입춘 문화잖아요. 입춘 문화 중에 우리 또 걸신에서 또 빼먹지 말아야 될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 농악대를 앞세우고 그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그 밥을 얻는
건립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밥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 옥황상제나 뭐 오방신 다섯 방위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의식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거신님께서 또 빼놓지 마셔야 될 입춘의 풍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이제 좀 참 독특하고 개성적이며 생명 넘치는 득담들을 올해 새해에는 서로 주고받자. 자, 뭐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수십 년 동안 의뢰이 해온 그런 득담 말고 생기 반란한 것도 그만하고 좀, 좀 부자 되세요 그만하고 백수하십시오 그만하고 그런 얘기들은 좀 그만하고 그냥 깨알 같은 득담 너무 거시적인 득담 말고 미시적인 득담 들어서 귀가 즐겁고 마음이 따끈따끈한 그런 득담을 그리고 아무한테나 똑같이 하는 득담 말고 맞춤형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담을 좀 섰다 겸은 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그 사람 자기에게 소중한 특수 관계인들을 또 한 번쯤 이렇게 그 사색하는 어떤 그런 시간도 가질 것이고 어쩌면 그런 시간이야말로 올해 내가 뭘 이룰 것인가, 올해 내가 뭘 먹을 것인가 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올해 설날에는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득담들로 배가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설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또 말씀 나온 김에 또 특색 있는 떡국 하나씩 끓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요. 그냥 맨날 이렇게 납작떡에 이렇게 편 썰어서만 끓이지 말고 아까 태양떡국 얘기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 별게 아니라 그렇죠. 그 떡을 그냥 동그랗게 썰는 그렇죠. 거죠. 어서 쓸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그렇죠. 이제 동그랗게 원형으로. 그래서 이번에 태양떡국이 하면서 동그랗게도 썰어서 한번 끓여보고 또 그리고 반 잘라서 반달떡국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가래떡을 통째로 집어넣어. 또 조랭이떡도 많이 마트에서 파니까 통째까지는 안 돼. 뭐 구분 떡국이라고 비슷하게 좀 길게 넣는 것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정원 선생님께서 계속 옆에서 아이패드로 입춘대기를 막 쓰고 계셨는데 이렇게 입춘대기도 뻔하게 종이에 쓰지 마시고 아이패드에 쓰시고 그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직장에서 브라질에 제가 오래 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현지에서 흰떡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떡국은 끓여야 떡국은 먹고 싶고 떡국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서 만들어 본 게 밥을 누른 거 아니야? 밥을 해. 이놈을 막 짓이겨. 내가 그래가지고 그놈을 손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이거를 말려. 안 되더만. 안 돼요? 말르니까 다 부서져요. 이게. 쌀가루로 해야. 허무떡국이네요. 그래서 근데 그 부서진 그거를 육수를 뭐 소고기는 있으니까. 소고기 뭐 넣어서 끓여 뭐 눈물을 흘리면서 직원들끼리 뭐 어떤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얼마나 참 한국이 그리우셨으면은. 별로 안 그리웠는데 떡국이 그리웠어요. 알겠습니다. 신기한 떡국 하시니까 저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카레 떡국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는 또 실험 정신이 강하시네. 네, 그러니까 참 저 냉장고를 참 설이 되기 전에 참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딴 것보다 시기는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참 덕담도 참 뭔가 사실 덕담을 새로운 걸 생각한다는 자체가 사실 천편일률적인 덕담이 상대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천편일률적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부자 되라고 그러고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이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오늘 이 방송이 업로드 되고 다운을 받아서 고향 내려가시는 차 안에서 같이 따뜻하게 가족들하고 같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아 그렇죠. 예예 예.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을 더욱더 위해서. 근데 지금 가고 계신 중이시면은 바로 지금 여기서 덕담 타임 한번 가지시고 차 안에서 일단은 차를 노견에 빼셔라. 운전 중에 위험할 수 있다. 근데 그게 MBC 케이블에서 MBC 뮤직 채널이 있습니다. 그 뮤직 채널이
지금 밀고 있는 슬로건이 네. I Music U예요. 아, 예. 아, 왜 이렇게 저희가 자꾸 다 따라하죠 이렇게? 짜증납니다, 진짜. 예, 예, 예. 하여튼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근데 오늘은 덕담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 가장 천편일주의. 예, 예. 아, 저는 아이 병신유 아, 이런 거 하실 줄 예. 깜짝 놀랐네. 아이 병신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뭐 다 같이 한번 아, 드리는 게 예. 참, 아 그럼 저희 끝내기 직전에.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설날 관계로 아시다시피 또 저희 우리 자방구동님은 또 또 고향 방문도 하셔야 되고 대전에 가야 됩니다. 등등해서 이제 예. 저희 다음 주 방송은 한 주 쉬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 때 좀 쉬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어서 예. 미치겠지만 여기 예. 덕담 마지막 남기는 네네네. 걸로 네. 다음 방송 대신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먼저 새해 한번 선창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걸로 하죠. 자 제가 그러면 새해를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